안녕하십니까. 얼라인드 뮤직의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마포대교 그레도 라이브의 트럼보니스트 서울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보니스트 서울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트럼본 연주자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인가요? 아니면 한글인가요? 저 신분증 이름은 한글입니다. 한글? 네, 한자도 있는데 네. 이름에 쓰기에 좋지 않은 한자라서. 무슨 우리죠? 그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죠. 트럼보니스트 서울님께서는 성남 출신으로서 네, 성남 대생이고요. 네. 국방부 군악대. 군악대를 정기만역 그간 병장. 네, 5일 더 연장돼서. 아, 사고. 네, 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2년 5일 정확히. 네, 그래서 정기만역한 병장 출신으로서 만기전역이죠. 만기전역한 만기전역. 네, 만기전역한 네. 병장 출신. 국방의 의무를 충실했습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또 네. 수학하신 네. 네, 네덜란드에서 학부 석사까지 하셨죠? 네, 맞습니다.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서 세션 활동, 그리고 또 연주 활동, 그리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님으로서 네, 뭐 어디 어디서 또 가르치죠? 선생님은 지금 다 정리해, 싹 다 정리했습니다. 아, 정리해. 싹 다 정리했습니다. 개인 레슨 안 하세요? 개인 레슨 트럼본이 없더라고요, 학생. 자, 후학은 다음에 양성하는 걸로 하고 네, 내년부터 양성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트럼본이 네. 한국에 많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외국에도 많이 없고, 그렇죠. 한국에도 많이 예, 없고, 예, 네. 예. 재즈라는 장르에서 예. 실용음악이라는 장르에서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대중적이지도 않고. 왜냐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소폰 그리고 트럼펫까지는 생각을 하시죠. 사실 색소폰도 많지 않아요. 기타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도 그 차인표 네.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색소폰은 네.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전국에 많은 동호회. 네. 서울님께서도 트럼본의 차인표가 되실 생각은 없으시고? 아, 저는 딱 몸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몸과 외적인 거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과 네.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제 수십 년 동안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연주해온 트럼보니스트로서 네네네.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트럼본이라는 악기의 어떤 장점이랄까 개성,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트럼본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장점은 따뜻한 음색이죠.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잠깐 술 한 모금만. 수염은 뭐 얼마에 한 번씩? 보통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정리를 하는데 네. 지금 안 한 지 두 달 됐고요.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안 돼요? 한 번만 만져보세요. 서울이가 20대 어릴 때부터 이미 이거야
어, 그럼 가슴에도? 아니요, 없어요. 여기 몰빵 다. 여기 면도를 하신 거예요? 여긴 지금 악기 때문에 면도를 한 거죠. 네. 탈모 이런 건 없어. 탈모는 아직 M자는 살짝 보인다고는 하는데. 이제 진짜 예뻐. 뭐, 그 곱슬이 자연 곱슬인데. 네. 그래서 서울이가 아기를 낳으면은 진짜 귀엽지 않을까. 딸이든 아들이든. 어차일드 이즈 본인데. 너무. 그래서 저희 오늘 연주한 곡도 제목이 어차일드 이즈 본인데 이 곡은 서울 트럼보니스트께서 어떻게 이제 선정을 직접 해주셨는데. 마포대교 올리신 영상을 보고 네. 마포대교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쵸, 선택 자살률 네, 자살률을 높다고 네. 하셨는데 네. 마포대교에 오셔서 그런 힘든 결정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 뭔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봐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그 곡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심오한 이유가 있었었네요. 네. 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마포대교까지 오셨으면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용기인 것 같은데 그 용기를 조금 다른 에너지, 다른 방향으로 쓰시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죠. 트럼보니스트 서울님 앞으로 그 방송 또는 뮤지컬 또 다양한 세션 쪽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서울님의 모습을 앞으로 많이 또 찾아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서울님의 개인적인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 음악 활동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포대교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신 트럼보니스트 서울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